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박종성, 브랜든 채, 조영우님, 뭐 세계적인 연주가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4942님 아침창 SNS에 왕자님 세 분 나오신 데서 얼른 보라 켰잖아요. 어떻게 너무 좋아요. 이은주님 악기 세계가 어떤 하모니를 이룰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일렬 착석했습니다. 야, 요 전번에도 뭐 소개해 드린다고 한 두 달 됐죠? 네, 두 달 만에.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뭐 공연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박종성님은 아니 이거 전에는 몰랐네. 예술대 전체 수석 졸업 이거 뭐예요? 예술대 전체 수석 졸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앞에 제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네.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원래 장학금 때문에 좀 열심히 학기마다 좀 했었는데 그때 좀 어려워서 가지고 근데 장학금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앞에 성적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예술 디자인 대학 가면 여기는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미술 뭐 공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예술 디자인 대학에 이제 들어있던 음악 학과였었어가지고 뭐 다른 뭐 디자인학과라든지 뭐 의상 디자인 뭐 연극영화학과 도예과 이렇게 통틀어서 네. 그렇게 졸업할 때 이제 수석으로 졸업했었습니다. 야 이거 오늘이라도 다시 박수 쳐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예. 공연도 많고 자 브랜든 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대에서 네. 만났는데 뭐 이렇게 선물을 어마무시한 걸 그때 제가 나왔을 지금 때 꼈잖아요 자랑하려고 이거만 네? 라이딩 하신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월동 준비하러 갔다가 제 거 네. 사는데 갑자기 우리 김창원 선생님 생각이 딱 나가지고 네. 같이 아니 자전거 탈 때 네. 겨울에 이런 장갑 끼면요 큰일 나요. 여기 이제 덧장갑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덧장갑은 네, 알아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고 네. 근데 이 장갑이 너무너무나 제가 이게 브랜드를요. 이게 젊은 사람이 참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네, 맞아요. 네, 그죠? 브랜든 채도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았고 뭐 어떻게? 지난주 그 공연이 잘 끝났어요? 네,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브랜든 채? 제가 하고 있는 그 색소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네. 네, 다 색소폰으로만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예요. 색소폰만? 네. 그래서 50명 정도 색소포니스트들이 쓰는데 뭐 아마추어부터 전공생, 그리고 뭐 13살부터 70살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국적도 다 다양합니다. 뭐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한국인 이렇게 모여서 네, 그 클래식 색소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요새 뭐 하도 엘토 색소폰만 저희 어렸을 때는 테너 색소폰은 테너죠. 그랬는데 요새 세상이 바뀌었어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이제 음색의 그런 색소폰인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좀 클래식 색소폰이라고 해서 클래식 기타랑 일반 기타랑 다른 것처럼 또 색소폰도 이렇게 클래식 톤 컬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아니 소리만 조금 들어봐요. 네. 예. 왠데 혼도 그 뭐 보통 혼 많지만은 프렌치 혼이나 후르겔 혼이나 네네. 이렇게 혼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나름 그 색깔이 또 다 다르거든. 그렇죠. 그럼 한번 어떻게 해요? 네. 레퍼토리도 그렇겠지만 소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우선 클래식 색소폰 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면. 좀 부드러운 사운드라면 이제 좀 전형적인 목관 소리. 네, 보편적인 건 이제
근데 좀 다른. 근데 클래식 오케스트라 가서 그렇게 불면은 지휘봉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톤 컬러랑 뭐 마우스피스 리드들 주법들을 좀 맞춰서 네, 하나의 음색으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뭐 확인은 못 해봤어요. 옛날 톰 존스가요 성악대에서 했다가요. 후사리 그렇게 먹었대잖아요. 그게 하모니를 싹 이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거기서도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 그렇게 소리가 다르네. 네. 그러면 그렇게 연주하다 보면 마음도 좀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답답해지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오 브랜드 채 또 조영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영훈입니다. 조영훈님은 여기 공연 스케줄 보니까 뭘 이렇게 많아요. 제가 혼자서만 제일 바빠요. 단독 공연이면 아마 힘들 텐데 이제 예. 저는 앙상블 공연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예. 공연 일자는 많은데 이제 그 일자마다 아티스트 분들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다 다르네. 하모닉스 공연도 있고 또 여기 종성님 공연 따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공사가 다 망합니다. 공사가 그래서 다 망했어요. 야, 진짜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아니 근데 요전번에요 네. 세 분이 와갖고 청춘 연주했잖아요. 그거 두고두고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진짜요? 네. 와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이 연주자 저 연주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다 보면은. 레퍼토리는 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머릿속에 네. 그 연주자 방을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 놓고 이제 이 연주자 가면은 이것 꺼내서 쓰고 꺼내서 쓰고 약간 그 진짜 공사가 다 망했네. 그러면 야, 그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가서는 저 클래식 그 색소폰으로 해야 되고 네. 어디 가서는 또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와, 그 야 여러 스타일마다 다 또 바꿔서 연주를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불러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래는 네. 데가 많은 맞아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영훈님이 이렇게 보면은 박종성님 브랜치 이렇게 연주할 때 참 편하죠. 아, 네네 그럼요. 네. 그렇죠. 저희 또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네. 친구예요. 김윤미님, 박종성님이 나오신다기에 웬만하면 귀도 어두워 이어폰 안 끼는데 블루투스 꽂고 외출합니다. 종성님 음악에 눈물 태평양만큼 흘렸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전지훈님, 조영훈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동률님 콘서트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진짜 얼마 전에 네. 보셨구나. 또 손승현님, 브랜든 채님 전원일기 OST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또 전원일기 OST라니? 이게 사실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연주가 된 곡이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뭐 그러면. 오늘은 알토 색소폰. 알토 색소폰 네. 하나 갖고 왔어요. 소프라노도 여기 있는데. 네. 아, 또 있어요? 네. 여기에 케이스 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야, 색소폰 복잡. 근데 한 가지 배우면 세 가지를 다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까지 있는데요. 다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사람들 성악 음역별로 다 있네. 맞습니다. 네. 기본 사성부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브랜든 주변에 악기가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네. 되게 왕자님 같아요. 다들 또 금빛으로 막 그래요. 네, 네. 악기가 나중에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색소폰 오케스트라 그 팀이 참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때부터 국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일 수가 있는지. 하여간 연주를 하나 일단 이제 들어보죠. 최수현님께서는 색소폰으로 케니지 고잉 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수현님 박효신 야생아진 연주해 주세요. 난리가 났네요. 아니 워낙 뭐 이것저것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세 분이 오늘 합을 맞춘 건 뭡니까?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하차토리안의 사브레 댄스, 카레춤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떤 곡이에요?
원래는 발레의 소품 중에 하나로 이제 있는 아주 빠른 곡인데 아마 작곡가나 제목은 모르시더라도 들어보시면 이곡 아는데라고 하실 만한 아주 유명한 클래식 곡입니다. 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이거 저기 이거 톰과 제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골탕 먹일 때 나오는 음악 같은데 이거요. 톰과 제리랑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야, 근데 총성님, 네. 야, 그렇게 바빠요? 바쁩니다. 네. 야, 그리고 종성님은 바쁜 게 아니라 브랜든 채님은 네. 그 밑에 그 발판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특별히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 예. 바닥이 진심으로 천, 감사드립니다. 천이라서 이게 네. 아까 발구르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조용히 뭐 네. 이렇게 상자 발판 하나 가져오시더라고요. 아, 저희 콘서트 때는 이제 나무 바닥이고 또 구두 신고 하니까 네. 이제 이런 발구르는 효과가 너무 잘 들리는데. 네. 콘서트 때 가지고 다녀요. 너무 좋아. 종성 씨 빌려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브랜든 채님 공연 때 그거 빌려드릴게요. 아침장 협찬 꼭 말씀해. 아니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까 그러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와. 아, 근데 브랜든 채는 탭도 해요. 탭. 탭댄스. 그거 할 줄 알아요? 탭댄스. 아니요, 할 줄 모르는데. 네,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야, 이거 진짜 혼자 보기 아깝네. 김아연님, 세 명의 훈남들은 누구신가요? 멋있네. 남현웅님, 사무실에서 이어폰 듣고 있는데 자판 두드림이 빨라져요. 왠지 모르게 같이 리듬을 타야 할 때. 9047님, 조그만 하모니카 하나로 오케스트라급 소리를 뿜어내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인선님도 그랬네. 톰과 제리, 진짜로. 톰이 제리 쫓아갈 것 같아. 아니 그게 막 앞에서 뺑뺑 돌더라니까요. 네. 최재희님, 이거는 보라로 봐야 돼요. 모두들 보라 켜세요. 이 아침에 집에서 이게 웬 호강이에요.
9216님 와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연주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덕질 들어갑니다. 오, 아, 입덕하셨네요. 환영입니다. 입덕. 박종성님, 브랜든 최, 조영우님입니다. 네. 그런데 조영우님은 네. 그 뭐 일일마다 네. 자기 채널에서 아, 네. 뭘 하시나 봐요. 0908님께서 네네네. 뭐 유튜브에서 제가 조그맣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 이제 실시간 라이브 연주하고 약간 제가 혼자서 라디오 DJ처럼 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준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거. 은근히.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연 막 없을 때 아.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했던 라이브인데 어느덧 지금 저번 주가 152회였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요일 밤 10시에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놀러 오세요. 아. 야. 그러면 저기 브랜체나 뭐 종성 씨는 안 하세요 그런 건? 어 저도 아직?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아. 한 지금 한 5만 구독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건 뭐 한다면 이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알림 설정. 구독, 아, 네.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최윤홍님. 브랜든 최님 저도 최시다 보니 같은 집안일 것 같고 어디 최실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멋져요. 아,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종성 씨 박종성의 흔적을 들으시고 4부에도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오늘 목요일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박종성, 브랜든 최, 조영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아까 이제 3부 음악 들으면서 야 노래도 배부를 수가 있구나. 아니 어쩌면 그렇게. 뿌듯한지 0065님 와 연주가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 살고 싶어지게 합니다. 용기가 나요. 이영근님 얼마 전에 브랜든 치님 하시는 공연에 동생이 두 번이나 갔대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괜히 친근하네요. 아 본인은 안 가셨는데. 권정원님 박종성 흔적 아 이 곡 너무 아름답네요. 네. 아이 수능 보내고 긴장하고 있던 마음이 좀 진정이 맞아요. 됩니다. 아, 오늘 세 분의 훌륭한 연주 감사드려요. 오늘 또 수능 날이라. 네, 맞아요. 네. 네. 화이팅. 긴장하면 이게 근육이 땡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음악 효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신은희님, 왕 하모니스트 박종성님 얼굴은 모르지만 우연히 자기 전 잠 안 올 때 듣게 된 클래식 음악 목록에서 듣고 반해 박종성님 따로 검색해서 모든 연주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자장가처럼 틀고 잤는데 오늘은 실물 영접할 수 있겠네요. 유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박종성이 저렇게 잘생겼는데 야, 근데 그거 저기 수석하고 그러면 뭐 상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 네. 나가서 받고 그러죠. 네, 졸업식 때 올라가서 졸업식 때 올라가서 총장님께 상장이랑 네, 받았었어요. 아, 야. 좋은 애님 박종성님 구독하고 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님 일요일 밤 조영우님 너튜브 넵 압니다. 네. 오세요 오세요. 4862님 세 번 크리스마스 연주와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캐롤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 눈도 온다는데. 아, 아 맞아. 내일 몇 시? 오후에 좀 오는 것 같, 잠깐 어. 오는 것 같더라고. 네. 첫눈 아닌가요? 첫눈이죠. 서울은 첫눈. 네. 온다면. 온다면 첫눈인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저께 아침에 커피 사러 갔더니 거기서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캐롤이 나오는데 야 벌써 크리스마스구나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공연장 가면은 뭐 해줘요 뭐 해줘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또 특히나 뭐 종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잘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뭐 해줘요 그럴 뭐 때도 해줘요. 있죠. 네. 네. 근데 오늘
캐롤이 되겠어요 세 분이? 이건 맞춰야 되잖아 셋이 하려면. 또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설레면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해서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한 곡 정도는 캐롤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어떤 곡이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브랜드 채님, 네. 오늘 캐롤은 뭐로 해보실래요? 저희가 뭐 여러 캐롤 곡을 해놓은 게 있지만 오늘 좀 특별하게 Have 네.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자,
미리 크리스마스.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 전 처음 봤어요. 나라는 색소폰이 있네. 네. 그렇죠. 네. 가사를 읊는 것 같아요. 저 색소폰은. 와. 야, 하모니카도 그렇고 말하는 하모니카도 처음 봤어요. 야,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여기 고구마가 군 고구마가. 야, 이건 그냥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깝다. 고구마 모닥불 앞에서.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와. 야. 그런데요. 근데 색소폰이 있잖아요, 그거. 네. 어떻게 그래 중간에 갑자기 목이 쉰 목소리가 나와요? 아, 그게 이제 갈톤이라는 기술인데요. 무슨요? 갈톤이라고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내 같이 내면 그런 긁는 소리가 납니다. 네. 아, 목이 갑자기 벅차가 감정이 벅차서 네, 그런 느낌이 확 오지요. 네. 아, 그걸 악기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소리가 네. 소리를 내는 법이 있구나. 네. 하모니카도 이렇게 쉰 소리 나와요? 약간 일부러 거친 소리를 내서 좀 먹먹한 톤이나 좀 눌린 소리를 이용해서 좀 특별하게 소리 낼 때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게. 네. 그거 기타 소리 찌그러뜨려 갖고 나온 게 처음에 엘 크랩튼이 그랬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찌그러뜨려서 와, 그거 다 하는구나 악기마다. 그러니 말하는 것 같죠. 세상. 이미경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싶어지네요. 아, 이제 슬슬 준비하실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아니라요, 작년 거 트리 그냥 서 있는 집도 있어요. 올해 들은 연주 중 가장 멋져요. 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와. 천무양님 에어로비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하네요. 어떡해요? 저 가요 말아요. 네, 아니요, 아직 못 가시죠. 아직 남았는데. 네. 5819님 오늘 출연자 섭외 누가 하셨나요? 커피 사주고 싶어요. 오늘 음악 최고네요. 고정하시면 안 될까요? 아름다운 음악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홍영란님 고급 레스토랑에 디너에 초대받은 듯 감사합니다. 흐린 아침에 기운을 푹 돋아주네요. 조은혜님 천안에도 내일 첫눈 내릴 예정이에요. 1716님 제주에는 한목눈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 섭외 누가 하셨냐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이거요. 오늘 이 세 분 이제 겨울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추운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날 한번 또 와서 따뜻한 시간. 그날은 제가 아니, 군고구마 가지고 오겠습니다. 군고구마 네, 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브랜든 채님. 네. 색소폰 그냥 들고 오세요. 군고구마 저희들이 맞춰 드릴게요. 정말요? 군고구마 저희가 마련하는데. 네. 근데 뭐 공연들이 워낙 많아서 이건 날짜 잡기 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일이 공연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뭐 각자 SNS들이 있고 그러니까 박종성님, 뭐 조용우님 이렇게 SNS 찾아서 팬들은 이렇게 날짜를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브랜든 채도 그렇고 네. 라이브 하나 빨리 더 하나 하시죠. 네. 분위기 좋을 때 뭐 하나 뭐, 네. 뭐 할까요? 오늘 또 수능 날이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수능 보는 학생들도 뭐 이렇게 마음 졸이겠지만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아,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브랜든 채님은 무슨 거기 또 뭐 아니 프로그램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네. 준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야 기가 막힙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청해 듣겠습니다. 또 말하는 색소폰입니다. 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캐롤을 들려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 정말. 자, 걱정 말아요. 그대도 오늘 수능 시험이 있어서 추수연님께서 듣고 있으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2986님, 아니 이분들 형제예요. 형제 이상으로 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합숙들 하시는 그렇지 않고서야 세 분의 연주가 제 마음에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야, 이거 제가 그러면 이제 날씨 추워지는데 아침장에 또 한번 오셔야 될 텐데. 아, 불러주시면 또 그럼요. 두 달이면 이제 내년이에요. 어, 그래 오실 시간이 없을까?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21일 날 강남 시어터에서 세 분이 합주를 하신다면서요? 네, 네, 공연이 2월 있습니다. 12월 21일. 네. 네. 아, 후딱딱 찾아보니까 그날이 또 목요일이네. 네. 와, 진짜 왔다 가실 건가? 좋은데요? 하여간 달자는 또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끝고 보컬리제 PO가 뭐예요? 오프가 아니라 오퍼스가 34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넘버 14 브랜든 최의 연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연말에 건강 조심들 하세요. 공연도 많고.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